울타리는 잠겨있다. 예배당 책장이 어디야? 예배당이 어디야? 예배당이 없는데? 여기가 예배당이야. 예배당이 어딨죠? 여기나 로스 열쇠를 얻었다. 구글에 없는 게 없어요. 구글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네. 구글 아저씨가 다 알려줄 거예요. 타이저 아니고요. 구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울타리에 열쇠가 걸려있어. 이 신전은 이 뒤쪽에 있는 것 같아. 아까 열쇠를 사용해볼까? 오, 노스 열쇠로 잠금을 풀었다. 들어가봅시다 이제. 서론길. 여기 이거 눈 맞지? 놀랐어. 겨울은 벌써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만년설인 것 같아.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몸이 추웠던 거구나. 오, 눈이다. 유키다! 유키짱이 생각나네 갑자기. 저도 내 사랑하던 그녀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전부터 막 누구 소개팅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 저도 내 한때 사랑했던 유키짱이 생각나네. 이 눈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랑했었다. 얼음 신전. 오, 여긴가 보다. 지이따조. 느낌 있는데요, 여기? 이곳이 둘가의 신전. 기둥도 벽도 얼음으로 만들어졌구나. 왠지 신비스러운걸. 천년보다도 더 옛날에 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에, 아이멜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온 걸까? 글쎄, 어쨌든 훼손된 신체를 보러 가자. 아이멜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훼손된 신체를 보러 갑시다. 여기 적은 안 나오나 보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네 뭐냐 지나가다가 아니면 혹시 네 아니 알바하는 사람들 혹시 네 번호를 한번 네 구하려고 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번호를 얻으려고 물어본 적 있다. 저기 너무 예뻐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쪽팔리는 짓을. 지진으로 훼손된 둘가의 신체라는 게 이거 같은데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아이멜은 여기서 뭘 한 걸까? 이상해. 라에 왜 그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진 기운이. 그야 둘가의 신전이니까 훼손되긴 했지만 신체도 있고. 그래 저 신체야. 저기서 이상한 기운이 오고 있어. 좋아. 돼지의 진동 도마뱀의 꼬리. 간식은 푸딩? 뭐야? 뭐야? 반응하고 있는데? 버거킹 알바한테 손님들한테 번호 하루에 6개씩 따였다고요? 뭐야, 책 같은데? 붉은 표지의 책을 얻었다. 기운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둘가의 신체에 숨겨져 있었어. 헤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한 주문은 뭐야? 마력을 감지하는 마법을 사용한 거야. 주문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지. 아, 그래서 푸딩이라고 한 거구나. 확실히 먹는 것이 힘내기 좋지. 아무튼 무슨 책이 숨겨져 있던 거야? 신성 문자로 쓰여져 있어. 상당히 오래전의 책 같네. 오, 그래? 읽어봐, 읽어봐. 일단 마을로 돌아갑시다. 마을로 돌아가세요. 마을로 돌아가는데 적 있는 거 아니야? 막 적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방금 아만다 올리고 왔다고요? 저도 나중에 아만다 컨텐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심심. 아만다 컨텐츠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막, 네, 막 1점 나오면 막 엄청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고봉이가 뭘 바라는 거야? 그런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제가 점수를 받는 걸 떠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만다 한다고 하면은? 아만다 한다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의 약자 아만다 아닌가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 예배당으로 갑시다. 후에 어떻게 한 거야? 추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음 신전에 갔다고 생각하는 건가? 사람들한테 말 걸면서 이제 예배당에다가 열쇠를 놓고 올게요. 별점 1점 노리고 개그 컨셉으로 가자고요? 그럼 저도 상처받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저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만다 진짜 좀 무섭긴 하다, 그거. 뭐야, 이게 몇 메가짜리냐고요? 이거요?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메가짜리지?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몇 메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아만다라는 네, 프로그램, 아만다라는 이제 앱이 나왔다는데 보니까 그게 막 이제는 내 얼굴까지 점수를 평가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레야레다제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기자가 이제 제 얼굴도 한번 아만다에 올려보겠습니다. 그거 다 올렸는데 점수가 나쁘지 않군요 하면서 상위 2% 나왔더라고요. 와, 쩐다. 기만하네 막 기자가. 아만다 그거 며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모르겠네. 가짜가 아닐까 하지만 신체에 숨겨져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책인 건데. 아, 그렇게 서두르지 마. 이 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한 것 같아. 혼자만으로 해독이 어려울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을 불러다 주지 않을래? 도와줄 사람? 누구를 부르면 되는 거야? 마법대학교의 엘레노아라는 선생님이야. 고대 마법연구의 일인자라고 할 수 있지. 잘 되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마법대학교에 다녀와줘. 여기서 해독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할 수 없네. 그럼 엘레노아 선생님을 불러올게. 자, 엘레노아 선생님 불러오도록 합시다. 밖으로 나가야 되지. 전투하는 동안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형은 많아.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파. 아, 쪘네. 아오. 아. 아, 아파. 아오. 약 발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쪘어. 아. 하다가 부상 입었으면 어디다 산재 신청해야 되냐고요? 아무데도 못해요. 네. 그냥 갈 쪽으로 가. 오이 오이. 야 잠깐만. 말 뭐해? 콧물이 나와가지고 결국 콧물약을 먹어버렸습니다. 약을 빨아버렸어요. 약 먹고 게임합니다 여러분들. 콧물이 너무 나오네. 밤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니까 자꾸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 마법대학교로 가야되죠? 콧물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콧물약을 먹었어요. 콧물약 코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진짜 효과가 직방이에요. 여러분들 콧물약 드실 거면 무조건 코드랍 드세요. 코드랍 진짜 먹으면 효과가 직방입니다. 진짜 거의 한 10분 내로 찾아와요. 10분 내로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먹으면은 효과는 직방인데 되게 졸려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콧물 감기약 중에 최고예요. 먹으면은 코가 막히던 게 싹 사라져요. 저런 방송이야? 안 좋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바카스도 먹어가지고 각성제랑 같이 먹어가지고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아마도. 아 이렇게 못 맞춰. 자 기다려봐. 일렉트로 큐브? 자, 여기다가 한번 써주시고요. 달려봐! 후후! 난 또 각성제 마시고 왔다고 하는 줄 알았네.
약까지 먹으면서 지금 방송 안 끝내려고 네, 약까지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대단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질차, 풀친, 구독, 좋아요 다 부탁드립니다. 미안, 여기가 처음이라. 그런데 무슨 용건이신가요? 엘레노아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계신가요? 아, 방금 전에 고대 마법학의 강의를 마치시던 참이에요. 아직 제3 강의실에 계시지 않을까요? 다른 교실은 수업 중이니 방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 생명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게 틀림없어. 감춰봤자 소용없어. 뭐야? 죄송합니다만 생명에서라는 책은 분실된 오래된 책입니다. 저 같은 풋내기 학자가 알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 장소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책 대신에 너를 데려가야겠군. 너의 두뇌는 우리들의 일에 도움이 되어줄 테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삼실단은 파티마 수령. 도둑단에게 협력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었어. 학사 선생 치고는 꽤 하잖아. 아, 네,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야야야야 생마. 어째서 삼실단 놈들이. 빨리 도와줘야겠어. 어이, 무슨 짓이야? 저놈들은 치부리 마을에서 방해를 했던 모험가 놈들? 여기서 만났으니 여기 너도 이제 끝이다. 같이 와, 얌전히 잡혀주시지. 철수한대요. 기다려! 야, 검 들고 그렇게 달려가면은 찾을 수 있겠냐? 검 집어넣고 달려야지. 검을 집어넣고 달려야지. 정말 그 아이도 참 학교에도 오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 거라. 왠지 미안하게 되는 거야. 우리들이 그 녀석을 데리고 다닌 것처럼 돼버려서. 그럼 그 아이의 문제예요. 그 아이 자신이 배움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나 언제까지나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같이 다녀봐서 알게 됐는데 라의 마법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던데요. 이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확실히 그 아이는 천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키니까요. 하지만 마구잡이로만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마법은 흉기로 변해버리고 말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래. 너도 동료가 되라. 엘레노아도 이제 제 동료가 되죠. 엘레노아가 파티에 들어왔다. 게임이 일자 진행이어가지고 되게 편하네. 구형전 때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게임 일자 진행이어서 그런지. 파인실드하고 체인메일 끼고 있네. 닉메일로 바꿔줍시다. 포레스트 망토끼일까? 네, 일자 진행이어가지고 길에 맬 일이 없죠. 난다! 참 너희들. 아, 더글라스를 알고 있었던 동안이었던 형인가? 그동안 동안이라고 그만 좀 놀려. 뭐 그건 그렇고 너희들 마법학교 쪽에서 오지 않았어? 응, 그런데? 늦자니 샴실단이 나타났지 뭐야? 마법대학교의 학장님으로부터 경비 의뢰가 와서 내가 맡게 되었어. 샴실단의 습격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지 않겠어? 아, 힘들네.
그럼 좋죠. 옛 고겔의 땡땡호스? 땡땡호스가 누구예요? 땡땡호스가 누구죠? 땡땡호스? 요시 이기소! 빨리 갑시다. 이제 코르나로 이동을 해주면 되죠. 코르나. 코르나로 가자. 섹시호스요. 섹시호스. 와 센데? 엘레노아? 아 진짜 이제 이거 예전에 아로는 서비스할 때 엔딩 봤었어요. 자 아론에서 서비스할 때 그것만 엔딩 봤었네요 저는. 이스 오리진 그 광고 15초짜리 나오는 거 맨날 보면서. 네 아니 맵 넘어갈 때마다 나와 광고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깼었어요. 이스 오리진. 아, 네, 김한, 아, 탈출기님 안녕하세요. 김한가인님도 안녕하세요. 김한가인님 저한테 인사한 줄 알았네. 야, 이거 일단 회복 좀 하자. 아래 한번 써주고. 엘레노아도 회복 있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 아니구나. 오, 잘 피하네. 근데 마법은 못 피하죠? 마법도 피할 수 있나? 어, 미스가 떴었나? 마법은 거의 무조건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경직 줄여주는 아이템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경직 줄여주는. 그럼 빨리빨리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기운은 뭔가 강한 마력의 발동이 느껴져요. 으아! 살려줘! 어떻게 된 거야? 배가 사나워진 것 같지만 라엘을 찾아보도록 하죠. 원인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엘 도구다! 도구다 라엘! 뭐야 어디 갔어 라엘. 아 형들 빨리 왔네. 선생님 야호. 야호가 아니잖니. 라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야 이 책 덕분이야. 라엘은 신전에서 발견한 책을 꺼냈다. 둘가에 의한 생명의 책. 생명의 서라고도 전해지는 책이야. 뭐라고?
파티마가 찾고 있던 마도서? 설마 정말로 남아있으리라고는. 라엘, 너 혹시 마도서에 적혀있는 마법을 발동시킨 거니? 제 첫 장에 있는 마법이야. 인간 이외의 동물들을 지배하는 힘이야. 생명의 설을 사용해가지고 힘을 증명할 거래요. 오늘 걔 된장 바르는 날이냐고요? 아, 너 오늘 노란색 분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생명에서는 환상이라고 부르는 마도서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해. 어쨌든 라엘을 잡는 게 선결이야. 이것저것 걱정하는 건 그 다음에 해도 좋아. 그렇군요. 어빈씨, 마일씨 협력을 부탁드릴게요. 잠깐, 너희들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아. 우리들 금발 머리 꼬마를 잡으러 왔어. 그런가, 그 아이라면 강 쪽으로 갔어. 라엘, 거기서 움직이지 마! 간식은 푸딩! 왓! 야, 빙글빙글 도는 팽이 같아. 오, 현기증이나. 이 나쁜 녀석, 더는 용서 못해! 자, 이제 라엘 잡아가지고 머리 쥐어 막아줘야겠죠? 마도서 들고 까불다가 엘레노어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네, 실수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이제, 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 이제, 네, 다크한 분위기로 되겠죠? 뭐야? 뭐 하는 거야? 끝! 생명의 설을 빼앗았다. 서두르지 못하겠어, 너희들. 기다려주세요, 누님. 앗! 내 놈들은 볼게에 대해 수하구나! 복명남자. 그 생명의 설을 해소하는 건 베이러스 경어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임무야. 냉큼 이쪽으로 넘겨. 도망가버리네? 세계 볼게에 든 녀석. 이대로 하면 나의 입장이 뭐가 되냔 말이야. 파티마 또 나타났구나.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착각하지만 꼬마를 다치게 한 것은 벌써 도망가 버렸으니까. 나의 생명의 설을 가지고서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대답해줄 의리 따위는 없어. 이제부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고. 한 가지 충고를 해야되지. 이대로 가면 기아가 위험하게 될 것. 열심히 해서 볼게들이 저지해봐. 기다려! 나의 정신 차려. 어디라도 좋으니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바보 같은 자식 뺏겼네. 이래서 초딩들을 안 된다니까. 어라 형아들. 형아들이 아니라고. 장난이라고 하면서 패를 끼치고 말이야. 그래,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의 장난은 그래도 익사에 맞은 것들 뿐이었어. 동물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을 시키다니. 평상시에 라엘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술궂을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마력을 억제하라던가 마음가짐을 배우라면서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겠으면서. 확실히 너의 마력은 강력해. 그렇지만 강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앙을 가져오게 돼버려. 있지, 라엘, 생명의 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좀 무서웠어. 기아가 위험하긴 하지. 기아가 위험해요. 이제 기아가 위험해질 거래요.
그래, 같이 가자. 얘들아, 파티원이 돼가지고 다 같이 기아를 구출하자, 구하자. 보싱. 자, 일단 얘한테 가가지고 한숨 자줘야겠죠? 쉬어 가자. 여기서 공짜로 잘 수 있죠? 자고 일어나서. 오, 갓 구운 물고기를 받았대요. 기아로 다시 돌아가 줄게요. 이제 나는 고갈비가 좋다고요? 고갈비가 뭐지? 오, 이거 많이 나왔다. 라일이 딜 자체는 되게 센 편인데 키가 되게 적어가지고 잘 치는 것 같아요. 레벨도 낮고. 이제 적들이 슬슬 세지긴 하네요. 확실히 적들이 좀 세지네. 입맛이 없다고요? 왜요? 김한가인님 또 무슨 일 있어요? 진짜 입맛이 없대. 미쳤나? 네, 신형전 한계 패치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소개팅녀 다 봤는데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랬다고요? 그래, 이렇게 답장 보내주세요. 끼익끼익끼익끼익. 알았어, 그러면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끼익끼익끼익. 이렇게 보내주세요. 기아, 기아로 가줍시다.
야! 뭐야? 마을의 마수가? 파티마의 경고대력군. 일단 그 공장분들부터 구하자. 지금 도와줄게. 떼차! 2년 끊을 것 같다고요? 뭐야 내 놈은? 아 나에게서 생명의 살을 빼앗은 녀석이야. 뭐야? 와우. 몬스터를 뽑아내네? 무슨 짓에 마도서의 마도서를 사용해서 마술을 소환한 거군요. 어 보스 음악이네. 보스전 음악이네. 자 여기서는 제가 직접 컨트롤 해줄게요. 오 운진에 펜레 소환할 수 있네. 펜레 소환해줍시다. 슬슬하게 한 방 날려주고요. 우후! 와우! 여러. 어, 뭐야. 쟤네들 한 방에 다 죽어버리네? 와, 아이스 자벨린 엄청 센데요? 별것도 아니네. 네네. 다 맞죠? 엘레노아라고 엘레노아하고 라의 레벨업 했네요. 다른 마스터들도 해치워줘. 너희만 믿을게. 그래 알았어. 어이 어이 왜 못 들어가 여기.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전력전투로 다 해놓고 만 소환해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핀들 소환할 필요가 없네. 그냥 싸우자. 그냥 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할 필요 없지. 웨스티스 쟤는 특성이 없어. 그냥 해야되는 게 있어. 나리 한번 써주고요.
어우 적들 많다. 여기서 편지 써줄게요. 일단 라프피 같은 경우는 불속성이어가지고 금방 녹죠. 이거 한방에 마오 한방만 날려주세요. 음악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보스 음악 자체 나쁘지 않네. 이런 음악이었으면. 일반 전투 음악보다는 조금 낫네. 자, 배틀 바꿔가지고 걔들 포지션 좀 바꿔줄게. 포지션 좀. 포지션 어떻게 바꾸는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겠다. 왔다가 좁히는 게 제일 세네요. 힘법사, 힘법사. 오케이, 레벨업. 라이 금방금방 레벨업 하네요. 얘들은 뭐 그냥 싸워도 이기겠네. 뭔가 0.5스럽게 바뀐 듯. 네, 0.5하고 되게 비슷하죠. 거의 시스템이 0.5하고 똑같아요. 피사에게 쓸 때만 그 0.4때처럼 나오고 그 뭐냐 때리는 거 나오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 나와요. 푸샥푸샥! 오케이. 그 오른쪽에 일본어로 뜨는 거는 데미지 합계가 몇인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신형전 보스 찾아서 해봐야겠다. 이게 재밌네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일단은 네,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되게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런지 되게 쉬워요 하기가. 그리고 노가다가 필요 없어요.
영전, 구영전 포테처럼 노가다가 없습니다. 레벨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애들만 잡아줘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나오는데 주변에서 하면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을, 그 방에서, 와이파이 나오는 방에서 해야지 잘 되지 않아요? 딴 방 가지 말고 와이파이가 나오는 그, 네, 와이파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됐어. 다 잡았나? 이걸로 대강 정리된 것 같아.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군. 무슨 목적으로 마술을 부르는 거야? 그러고 보니 공장장님이 있는 곳에 이상한 자가 왔었잖아. 혹시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공장으로 가보자. 자, 공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공장 가면 또 적들이 있겠죠? 어이 어이. 피시방이요? PC방 아니에요? 문지기 형들이 방에 있구나. 어이 정신 차려! 괜찮아요. 큰 상처는 아니에요. 너희들 치료를 할 테니까 움직이지 마요. 우리들은 괜찮아. 그것보다 복면을 한 남자, 뚱뚱한 마도사 같은 남자가 공장에 뭐라고? 뭐냐! 공장에 무슨 일이 난 건가? 공장장이 위험해. 어서 구하러 가죠. 알았어, 맡겨줘. 자, 공장에 또 내 보스 있겠죠? 딱 보니까. 야, 불이 났어. 빨리 꺼야 해. 여긴 제게 맡기세요. 흔들리는 자, 생명을 담는 자여, 내 부름에 응하고 모습을 드러내라. 크로카드 나와라. 운디네, 운디네. 했어. 역시 선생님이야. 다른 것도 불길이 치솟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을 끄겠어요. 그래, 공장으로 들어가자. 공장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겠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레어메탈로 무기를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는가. 레어메탈의 정제는 미지의 영역이야. 만들 수 있다 해도 콩알 크기 결정뿐이야. 무기로 만든 대량 생산은 할 수 없어. 공장을 총동원해서 간다면 가능하겠죠. 우수한 기술자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요. 기아의 공장 기술은 엘핀딘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평화로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협력할 생각은 없어. 오크툼의 사도들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시니 유감이군요. 여러분, 용광로를 파괴하세요. 뭐라고? 그만 드세요. 그 HFI형은 고출력의 용광로예요. 폭주하면 공장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기술은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오크툼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공장이 좋으시다면 같이 저 세상에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이교도들이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선인들이 구축해온 노력의 결정이 일순간에 타버리고 마는 광경은 생명에서도 입수했고 기아까지 온 보람이 있었군요. 아빠, 엄마, 루트스 누나, 싫어. 더 이상 소중한 곳에 있는 것은 싫어. 왓! 대차! 무슨 짓을! 루카, 정신 차려라!
어리석은 꼬마로군요. 역시 그 여자의 동생이에요. 마침 잘 됐군요.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호호! 파이어볼! 기다려! 컷! 와우! 쩔어! 마법을 검으로 베버렸네? 호호! 나의 마법을 받아치다니. 내 놈 혹시 오크팀의 사도냐? 그거 알면서도 굳이 도전한다니 무모하기 짝이었군요. 하지만 이것은 어떨까요? 그만두세요! 용. 너는 맞군요, 루티스. 볼게이드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단지 당신이 몰랐었던 것일 뿐. 베리어스 경의 지시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들의 적은 발드스 교회입니다. 관계없는 인간을 말려들게 하는 걸 오크툼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오크툼은 정화의 신. 세상에 의미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그저 살아있는 벌레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신입니다. 그런 당신의 신앙심은 깊은 것 같지만 나약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군요. 여기 있는 동생 루카군이 원인입니다. 아, 알고 있었습니까? 베리어스 경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신의 나약함을 끊기 위해서라면 루카군을 죽여도 괜찮다고. 베리어스 경의 친절한 마음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베리어스님이 그런 것을 말하실 리 없다고요. 조용히 해! 꼬마 개지! 신참주제 베리어스 경의 총애를 받아서 어쩌야 되기는! 한 번에 저승으로 보내지마! 훗! 오프툼의 사도도 그작 그 정도의 결속인가? 뭐? 매드랍니다. 덤벼라. 미쳐! 크악! 다르다! 난 빛과 어둠의 원한을 가진 자. 자신감 볼게이드, 내 놈을 죽여주마. 허허, 이런 반가운 손님이 있을 줄이야. 좋아요. 한꺼번에 상대해서 정리해드리죠. 와우. 우하하, 다 버리는 거다! 이대로라면. 뭐야, 저 터지겠는데? 뭐! 안 돼! 외곽이 버틸 수 없어! 루카? 루카 괜찮아? 모두들 피해! 터진다. 엄청난 마력량이네. 얼마나 훌륭한가! 정화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놈, 기분이 매우 좋구나. 그러니 즐거움은 뒤로 미루도록 하지. 그럼 잘 있거라! 뇽? 사라져버렸네요? 무조건. 기다려! 당신 매드럼이라고 했지? 어째서 우리들을 도와준 거야? 즉각하지 마라. 오크툰과 마찬가지로 발드스도 나의 적! 네가 발드스의 개가 된다면 용서는 없다. 루카, 정신 차려! 누나, 루티스 누나! 돌아온 거구나. 여기 있어, 누나는 여기 있어. 루티스가 드디어 이제 동료가 되는 건가? 꼭 저렇게 기회를 줘서 나중에 칼침 맞죠? 그죠? 네. 옛날 악당들은 좀, 네, 물러요, 보니까. 항상, 네, 키울 여지를 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었어. 그거가 이런 일이 돼버린 거야. 공장장님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마법과 기술에 있어서 종사하는 자들에게 윤리가 필요하니까요. 자신을 탓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이, 가는 거야? 저희가 무사한 걸 알았으니까. 네가 루카의 누나였을 줄이야. 어디서 오크툼의 사도가 된 거야? 너에겐 알 수 없는 일이겠지. 고향에 나와서 나 루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들은 불완전한 세계를 정화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형을 만드는 것에 있어.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루카가 죽어도 이상형인 거야? 루카를 구해준 보답으로 이곳에서 카베사를 포기하겠어. 그리고 입수한 정보를 알려줄게. 붉은 머리 소녀가 바로아에서 확인되었어. 뭐라고?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어이, 루티스! 어빈씨. 루카, 다행이다. 정신이 들었구나. 바로아에, 네, 아이멜이 있대요. 아, 그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괜찮아요.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누나가 살아있는 거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기쁘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야. 어빈씨, 바로 서둘러주세요. 이번에는 꼭 아이메시아 만나야만 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빨리 상처를 치료해서 건강해져야 돼. 다시 한번 루카의 누나를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주라고 설득해볼게. 고맙습니다, 어빈씨, 마이씨. 루카 괜찮으려나? 왠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혼란스럽겠죠. 지금 혼자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나중에 병문 안에 가봐요. 라엘, 엘레노아 선생님, 루카를 아무쪼록 잘 부탁해. 어? 벌써 엘레노아하고 라엘하고 헤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제 만나봐야겠죠? 그래, 가도 중간까지는 같이 가자. 자, 바로 하러 가줍시다, 이제. 아, 라이 왜 이렇게 못 싸워? 아니, 죽는 거 아니지? 와, 드럽게 안 맞네? 아, 물리공격 먹히는데, 네, 잘 안 맞을 뿐이죠. 네, 녹일 수 있어요. 네, 마법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싸우면 어느정도 막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맞은 적은 처음이네. 그럼 이곳에서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겠군요. 저기 봐라 엘레노아, 한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둘가의 딸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 둘가의 딸 말인가요? 몇 개의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말이군요. 정령신이 인간세계에 개입하기 위해 보냈다고 하는 무녀라고 전했지만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죠? 아니야,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만일 둘가의 딸이 있는데 오크툼이 숭배하는 자들에게 노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노려지는 거지? 꽤나 구체적인 말이군요. 둘가는 정령의 어머니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명부의 주인이라는 얼굴도 가지고 있어.